하나님,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소망하는 세움교회에 새벽에 제단에 불을 붙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불씨들이 커져서 이 교회에 큰 기도의 불꽃이 세워 만들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주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승패가 기도하는 자에 달려져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날들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늘을 향하여 주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 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도와주시고,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다시 선교사가 파송이 되어지며, 다시 그땅 위에 찬양의 소리가, 예배의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명을 뺏어가는 러시아의 정권들이 속히 몰락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삶을 주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이다. 아멘. 2003년도 나사 항공사에서는 우주에다 쏘아 올렸던 최초의 유인 우주 왕복선인 콜롬비아 호가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때에 대기권에서 폭발을 해서 7명이 사망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최초로 사람을 태우고 이제 돌아오기만 하면 되어지는데, 그 발사를 할 때에 왼쪽 날개에 나사가 풀리면서 그 나사가 우주선에게 조그만 6인치의 틈을 만들었는데, 그 틈에 불꽃이 파고 들어와서 결국은 폭파했다라고 하는 결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졌죠. 작은 틈 하나가 결국은 모든 그동안 이루어졌던 모든 영광들, 그리고 그들이 애썼던 모든 기술들이 하루아침에 또 아까운 생명까지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틈새라고 한다는 것은 되게 무서운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지으시고 만드신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통해서 주셨던 그 완벽한 기쁨이 있고 또 완벽한 평화가 있었던 그곳에서 죄를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큰 일이 아니거든요. 아주 작은 틈,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또 사단이 들어와서 그 틈을 노렸던 그 말 한마디, 의심의 말 한마디, 유혹의 말 한마디가 결국은 그렇게 큰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사건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불행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작은 틈이 생기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불행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결국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틈이 생겨서 불안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19절에 그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부탁을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새로 왕이 새롭게 세워졌다. 최초로 세워진 사울 왕을 향해서 만세를 불었던 백성들이 자신만만하게 외쳤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죽지 않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어저께 말씀 보았던 17절과 18절에 보게 되었지만 왜 이들은 이런 기도를 부탁하느냐라고 하면은 17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건기 때에 하나님 큰 우레와 비를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사건들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공포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간격이 생겨지면서 그동안에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사울 왕, 그 왕을 통해 가지고 무엇인가 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잊어버렸던 하나님이 나타나며 등장하게 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장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심지어 공포까지 느끼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과 관격이 생기면 하나님과 틈이 생기면 몇 가지 나타내는 증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코로나 걸리면 콧물이 나고 기침도 하고 나름대로 증세가 있듯이 하나님과의 틈이 생기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생겨지는 증세가 있는데 그 증세가 제일 먼저 두려움이 먼저 생깁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웬만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오셨는데 뭐 당연히 이런 것도 지켜나가겠지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없는데 하나님과의 서먹서먹하고 간격이 생기고 틈이 생겨버리면 인간의 마음속 안에는 두려움이 제일 먼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현상은 하나님을 되게 멀리 느껴지는 현상입니다. 가깝게 느껴졌고 내가 찬양하고 예배하면 때로는 늦게 달게 되어지고 때로는 마음의 감동도 느껴지고 그랬는데 이젠 예배를 하더라도 영 하나님에 대한 감동도 없고 생각도 없고 되게 멀리 느껴지는 것. 그래서 여러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와가지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이미 간극이 생긴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이게 거리감이거든요. 멀리 느껴지는 것. 또 하나의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공허함에 빠지는 겁니다. 21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21절에 보면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해서는 공허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살기는 사는데 살아오긴 살아왔는데 사는 것이 뭐 이래?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간극에 생긴 증세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살아가는데 허무해지고 공허해지고 나름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간극이 생긴 겁니다. 틈이 생긴 겁니다. 영적 자신감이 사라진 것을 말하죠.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어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멀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20절이 오게 되어지면 사무엘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무엘이
뭐냐 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 잘못을 했으나 죄를 졌으나 뭐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를 따는 데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 이런 얘기죠.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5월의 찬양이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서서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5월달 한 달 내내 지금 부르고 있는데 그 가사를 보게 되면 우리는 넘어져도 그의 사랑은 영원하네. 우리는 돌아서도 하나님은 변치 않네. 여호와께로 돌아서자 돌아가자 이런 말을 우리 가사를 찬양을 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간극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또 우리도 죄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죄된 본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린 다시 주님 앞에 돌아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버리면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것. 이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흙같이 불질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하나님이 약속한 거거든요. 너희들이 죄가 아무리 짙고 붉고 깊달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초청에 누가 응할 수 있냐 그러면요. 완벽한 사람은 응하지 못해요.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초청에 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아주 착한 사람, 완벽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수가 없어요. 잘 못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쉽게 할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완벽주의자는 완벽주의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좀 받아들이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십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22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여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얘기하시는데 이건 하나님의 예, 마음 그대로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어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고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간극이 생겨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사무엘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돌아선 것이지 하나님이 돌아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다. 변치 아니하신 분이다. 너희들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부르셔서 약속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지 하나님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언약을 하셨고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완벽하게 지켜오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힘들더라도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마귀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은 항상 우리들 주변에 매일같이 등장을 하고 우리를 유혹해 오죠. 그 마귀는 우리가 뭔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에 아주 눕혀 빠지도록 자꾸 우리 마음속에 실망감을 안게 됩니다. 야,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너는 끝났어.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야, 너가 그렇게 해왔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두겠냐. 나 같아도야.
그렇지 못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예, 뭔가 잘못을 하고 뭔가 하나님과 관계에 떨어지면은 그 마음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실수를 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넘어지고 실수해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1858년에 한 가정 안에 태어나면서 약간 소아마비성을 갖고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소아마비를 알아서 다리를 절개 되어줬고 또 태어나면서 천식도 갖고 있었었고 그리고 시력도 아주 나빠서 보는 곳이 참 힘들었던 그 아이가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생명을 연장하고 11살이 되어졌을 때에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너가 진정 너가 가진 장애를 장애라고 보지 말아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너가 믿으면 너가 가진 그 장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게 될 거고 너는 진실로 이 역사 가운데 귀한 사람으로 세워질 거야 라고 이 어렸을 때부터 약하게 태어난 이 아들을 아버지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육을 했어요. 이 아들이 23살에 뉴욕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28살 때에 뉴욕시장에 출마를 하게 되어서 뉴욕지사가 되어졌고 부통령을 걸쳐서 1906년도에 미국의 그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이 되어졌습니다. 태어났을 때 너무 약하게 태어난 그 사람이었지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알려주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왔던 그 인생 하나님은 그 말이 씨가 되듯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다.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다. 이걸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마지막 하나만 더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이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극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려면 틈이 만들어지지 않으려면 끊임없는 중단되지 않는 기도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 사무엘의 영성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 이게 사무엘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좀 될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나쁜 짓만 하지 않으면 돼 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나쁜 짓만 하지 않은 것도 죄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이고요. 그리고 이처럼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를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갖고 있는 것.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붙어있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우리 삶을 영광되게 만드는 비결들, 연약한 교회가 힘있게 세워져가는 교회 그 비결들, 내 가정을 힘있게 세워가는 그 비결은 오직 기도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그 이유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 삶의 터전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오늘도 내가 살아간 삶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아침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잘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람과 또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틈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